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광호입니다. 프리뷰로 만나보는 매력적인 아이템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브랜드 스테판쿡입니다. 스테판쿡이라는 브랜드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로 압축을 해보자면은 젠더리스한 디자인들, 굉장히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무드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가방에 다는 단추 스트랩과 더비 슈즈, 컷아웃 디테일이 매력적인 니트웨어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 해외에서는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수상 경력도 있고 2019년에는 LVMH 파이널리스트의 이름을 올렸던 만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테판쿡의 20SS 컬렉션 룩북을 만나보기 전에 가볍게 시즌 테마와 디자이너 인터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SS 컬렉션의 시즌 테마는 남자다움과 학창시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테판쿡의 두 디자이너, 스테판쿡과 제이클 버트 같은 경우는 나이가 29살, 30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10대 시절이라고 한다면 영국의 2000년대 초반 브랜드 탑맨과 아베크롬비가 당시에 영국 소년들의 패션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컬렉션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아가의 패턴들, 영국의 국기를 디자인으로 한 니트웨어들이 이번 컬렉션에서 그 당시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남자다우면서도 여성스러운, 현 패션 씬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굉장히 기장감이 짧은 팬츠, 그리고 컷아웃된 스웻팬츠 등등 여성복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들도 여전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병뚜껑을 활용해서 옷으로 만든다거나 붕대를 활용한 이런 옷을 통해서 여전히 스테판쿡만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무드가 담긴 옷들도 많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컬렉션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이 길었으니까 바로 한번 룩북 보면서 어떤 매력 있는 아이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룩들을 보시면은, 야, 20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소년들은 이렇게 멋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스테판쿡과 동갑이기 때문에 제 2000년대 초반 중학생 시절을 생각하면은 누스페이스밖에 없었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룩들을 봤을 때 어떤 제품들에 이렇게 시선이 쏠리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캡, 요거를 이제 베레모라고 해야 될지, 요 제품이 참 전체적인 룩의 완성도를 딱 마침표를 찍어주는 느낌이지 않나, 소년스러움을 더해주기도 하면서 뭔가 좀 당시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포인트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눈이 가는 거는 버뮤다 팬츠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기장이 짧은 듯한, 근데 품은 조금 큰 여성복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실루엣의 팬츠도 참 인상 깊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캐주얼한 아이템들의 조합이지만 약간은 소년스러운 캡과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이 풍성함을 더해주는 듯한 느낌이죠. 저도 다가오는 SS 같은 경우는 니삭스까지는 아니어도 이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는 양말들을 통해서 이런 스타일링을 연출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번 컬렉션이 더욱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가방이나 모자에 화려한 패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룩들도 역시 화려한 패턴의 베레모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갈비뼈 프린트 입니다. 섹시합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나 첫 번째 사진이나 두 번째 사진처럼 단추를 풀어준다거나 슬리브리스를 통해서 나의 신체 부위를 많이 노출시켰을 때 이 갈비뼈 프린팅과의 조합이 굉장히 멋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셔츠라는 카테고리가 단추 풀면 섹시하잖아요. 폼에도 싹 걷어올리고 봄 여름에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정말 인상 깊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 책장을 보시면은 셔츠 밑에다가 비슷한 컬러감의 스웻팬츠를 매치해주고 그 밑에 더비 슈즈를 신어줬는데 이런 것도 재밌죠. 여전히 이지웨어가 강세인 이런 추세에 바지는 편하게 가되 셔츠에다가 더비 슈즈를 통해서 약간의 무게감과 섹시함을 얹어주는, 거기에다가 얇은 끈의 백까지, 참 스테판쿡이다. 그래서 이런 착장들도 굉장히 인상 깊고, 사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슬리브리스는 조금
어렵다. 자, 세 번째 룩들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인터뷰에서 만나봤던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보였던 아가의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상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의 롱슬리브. 스테판 쿡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이죠. 니트웨어.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슬리브리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 룩과 세 번째 룩을 보시면은 그냥 아가의 패턴이 아니라 시스루입니다. 여기 몸이 다 드러나요. 부담스러운 느낌이지만 브랜드 스테판 쿡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섹시함과 여성스러움이 잘 보여지는 연출이지 않나. 여러분들이 두 번째 룩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가방부터 보세요. 스테판 쿡이라는 브랜드도 친환경적인 이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병뚜껑을 활용한 가방 스트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쁘죠? 그래서 백도 굉장히 인상 깊고 그냥 니트웨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니트웨어 손목의 시볼이나 밑단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성복에서 코르셋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허리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루엣의 니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착장에서 봤던 거 역시 이런 코르셋 디테일의 니트인데 너입을 해가지고 티가 잘 안 났던 거거든요. 요 니트웨어도 정말 이번 컬렉션에서 인상 깊은 아이템 중 하나이고 스타일리시함을 가져갈 수 있는 니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트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룩들도 역시나 아가일 패턴이 활용된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큼지막한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얇게 자잘자잘하게 나뉘어져 있는 듯한 아가일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의들이 보시면은 컬러가 하나가 아니죠. 이렇게 컬러를 나눠 가지고 같은 아가일 패턴이지만 확실히 다르게 전달이 되는 듯한 느낌의 제품들이 많고 이 티셔츠들의 실루엣도 보시면은 이렇게 슬리브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기장감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노출이 많기 때문에 남자다움이 느껴지면서도 여성스럽고 약간은 섹슈얼한 느낌이 많이 드는 듯한 그런 티셔츠죠. 작년 SL 시즌 같은 경우도 머슬업 실루엣의 티셔츠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특히 H&M처럼.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핏한 티셔츠가 강세라면은 이 스테판 쿡에서 제안하는 티셔츠도 주목해볼만 하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을 계속 강탈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숏한 기장감의 팬츠들이죠. 요게 현재 젊은 여성 패션 씬에서 유행하는 뭐 로우 웨스트나 마이크로 팬츠처럼 그런 카테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테판 쿡이 남성복에서도 적용을 시켜버렸다. 국내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힘들죠. 주변 사람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저도 감히 도전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여전히 기장감이 긴 양말들을 활용해서 평범하지 않은 듯한 착장 들을 보여주는 게 이색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번 룩들에서 주목해볼 만한 디테일은 바로 요 로고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요런 게 있어요. 로고 마니아들을 약간 좀 놀리는 듯한? 그러니까 사실 스테판 쿡이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로고가 없는데 바로 이 시즌에 찍어내서 이렇게 옷에 딱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요 스테판 쿡의 21SS 컬렉션 로고 관련한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은 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2번과 3번 룩이 참 인상 깊죠. 허리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단 실루엣들. 이렇게 세 번째 룩 같은 경우는 팬츠와 상의와의 대비가 확 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착장처럼 하의와 상의의 컬러 톤을 맞춰버리니까 이 코르셋 디테일이 부담스럽게 않게 느껴지는 게 위트니 연출이 아닐까. 네 번째 착장에서 들고 있는 백 역시 굉장히 인상 깊죠. 자, 다음 룩들은 아우터를 착용하고 있는 모델 컷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뭐 첫 번째라 세 번째 아우터들을 보시면은 컬러가 굉장히 커다랐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여성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디테일로서 스테판 쿡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단추를 보시면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이드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덮여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훨씬 더 부드러운 인상을 받지 않나. 거의 하이 실종입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SS에 우리가 여기서 끌어올 수 있는 디테일들은 요 양말, 기장이 긴 양말들은 진짜 주목해볼 만하다. 그리고 저는 요 베레모는 무조건 하나 사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조금 더 맨즈웨어스러운 아우터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이 모두 같은 제품 같습니다. 근데 소재가 조금은 다르게 사용이 된 듯한, 전체적으로 하이넥까지 올라오는 디테일이 사용이 됐고 지퍼를 약간 내려서 재미있게 연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소매 부분이나 밑단에 시보리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약간 크롭하게
올라오는 기장감인 것 같아요. 근데 1번, 2번 아우터 같은 경우는 밴딩과 원판이 컬러가 차이가 조금 있어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대비가 심한 편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가 일체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매력적이기도 하고 은은한 이런 아가의 패턴? 퀼팅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요거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갖고 싶은 베스트 3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한데 멋스러움을 챙겨버린 느낌이라서 굉장히 인상 깊은 제품이 아닌가. 자, 다음은 베스트를 활용한 착장들인데요. 컬러감이 화려한 스웻 팬츠에다가 또 더비를 신어줬어요. 그래서 요번 스테판쿡에서 제안하는 스타일링들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캐주얼한 것 같으면서도 무게감이 있고 섹시함도 있는. 그리고 백을 보세요. 22SS의 다양한 브랜드들의 백들을 보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라지 사이즈 백이 메가 트렌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물씬 들어요. 근데 스테판쿡의 백 크기는 어때? 우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스테판쿡의 백이야. 여성스러우면서도 남성들이 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그런 컬러감의 백인데 너무 매력있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요 모델의 요 느낌 자체가 너무 인상 깊게 다가오고. 자, 마지막으로는 스테판쿡에서 매 시즌 보여주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런 붕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이거 디자이너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까?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스테판쿡은.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착장의 영국 국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자주 보였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착장 역시 과감도 아니야, 과격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업사이클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병뚜껑을 재활용해서 광택감 있는 이너를 연출하셨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일까요? 의구심이 드는, 얼마인지도 궁금해지는 독창스러움이 잘 묻어나오는 제품이 아닌가 재미있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브랜드 스테판쿡의 22SS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컬렉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확실히 독창적이고 이런 실험적인 무드로 인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브랜드인 만큼 이번 시즌도 재밌었지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브랜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뵙는 김거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